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최근에 ASGI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보여준 뱀픽 중에 가장 날카로운 뱀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자랑하는 그 운영도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요네가 나중에 아즈를 이기고 나르가 크산테 이기고 131 운영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바텀 탑을 한번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이 가장 불안한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킨드레드가 일단 보긴 봤어요. 아, 근데 이게 미니 나르라서 미니 나르는 진짜 취약하거든요. 아, 네. 아, 이게 일단 물러나 이거. 상대 쓰면서 상대 집공 킨드라 세요. 오, 그리고 날 잘 빠졌어요. 그래, 바텀 쪽. 네. 킨드레 애초에 전멸 교환까지 생각하고 저런 플레이를 한 거고요. 네. 그렇죠. 나르가 전멸에 빠지면 당분간 좀 불안감이 크게 느껴지겠는데요. 바텀 한 번만 딜교환 잘하면 5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변인 그리고 킬! 라엘더브 하이파이브 쫙! 바텀에서 퍼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진짜 나이스 퍼블인데요? 그리고 두꺼비 뚜벅뚜벅 아 디플러스 기아 터뜨렸어요! 네! 너무 좋죠 지금?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반대쪽 탑 나르까지만 커버되면 바텀 쪽에서 그래서 그리고 2대1로 자야까지! 서툴러스면 자야까지 들어가서 먼저! 차폴! 랩니다! 와! 아 잠깐만요! 더브! 살았죠! 살았어요! 네. 미쳤는데요! 2대0! 일단 올해 스프링 우승, 서머 준우승을 기록한 팀 아닙니까? 엄청난 호성적이죠. 네. 호성적을 뛰어넘는 성적이었었죠, 디플러스 기아. 그리고 뭐 정규 시즌에서 연승을 몇 연승을 했었습니까? 이번 서머 스플릿에서 12매치요. 운명봉인! 네,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도권 잡고 루시드 이건 근데 모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거 모얀도 맞았어. 있어서 그리고 자, 네, 풀배 풀배 아니, 풀배 좀 위험한데 풀배 좀 위험한데 아니 풀배 아 풀배 잡혔어요.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네. 나았을 거 저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주도권만 잡고 드래곤으로 이어졌어도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네. 미드바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드에서 아쉬운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운명봉이 안 들어갔을 때 그냥 확 접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미련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바텀은 네. 뭔가 근데 자신감이 바텀 시원시원해요. 압도하고 있거든. 앞으로 들어와. 네, 그래서 라일이 한번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 또 때려보시는 거. 총공. 잠시만요. 이것도 위험한데요. 잠시만요. 이것도 위험한데요. 탑에서도 킬이 나옵니다. 이러면 사실 흐름이 좀 좋진 않긴 해요. 사실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르와 요네가 가면 갈수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파밍해 줘야겠죠. 아 이게 바텀 격차. 오, 이거 요네인척 가고. 운명봉이 연계하면서 들어가자. 디플러스 기아! 아 풀배 루시드! 와 루시드 풀배! 와 진짜 순간적으로 심리전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풀배가 빠지고 루시드가 요네인 척 하면서 만개 먼저 들어가고 운명몽인 연계!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심리전은 진짜! 한번 박치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깨집니다. 그래도 맥스가 드래곤을 욕심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서 드래곤 쪽에 자리를 먼저 운명몽이! 연계! 왔다! 루시드 풀백 하이파이브 촥! 몇 번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까? 짝짝짝! 아니 이게 둘이 합작품을 진짜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고! 예술 드래곤까지 그냥 네, 양산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잘 큰 가비가 순간에 넘어오거든요. 네. 일단 이거 버리고 버리잖아 그냥 전멸을 넘어 아니 잠깐만 카이사가? 아 집을 갈 수 있을까요? 카이사가? 집을? 갔어요! 와! 갔어요! 라엘! 갔어요! 와 갔어요! 잘 갔어요! 이러면 2등 봤어요! 맞습니다! 네. 오! 오 진짜! 와! 잠깐 잡히긴 했지만 역전 당한 거 아니잖아요? 오 이런 것도 지금 이거는 네 이거 다이브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루시드 와요 니코가 커버! 아니 니코 구도가 좀 안 좋은 거 같아 니코도 넘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오, 네. 오, 네. 근데 딱딱 잘 넘어오긴 했어요. 만개! 지지 않게! 만개 들어가서! 아니, 이게 양현식처, 양현식처 켜졌는데요. 네, 이게 구도가 안 좋아 보였어요. 네. 근데 다른 쪽에서 이득 보는 그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일단 바텀은 좀. 모얀이 딱 부시에서 나가면서 니코가 넘어왔기 때문에 니코를 못 보긴 했었거든요. 확실히 양현식처도 변수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미드라인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래곤! 드래곤 버스! 드래곤! 지금 타나토스도 분노관리 굉장히 좋거든요? 버스 하기가 좀...
아니 근데 메가 나는데요? 네. 어, 이러면 이러면 이때 지금 타이밍 버스. 그리고 맞으려죠? 일단 전면 뺐어요. 네. 그리고 드래곤도 되나요? 드래곤도 2200. 1800. 드래곤 먹는 게 중요한데요. 싸워. 운명이 내려. 대박. 자기 안 방에 녹였어요. 근데 양이죠? 빵캐. 한타테스. 이 한타를 디플러스 기아가 가져갑니다. 디플러스 기아. 와 풀배 요래. 와 좀 말려서 활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술적인 플레이메이킹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드래곤 3스택 한타가 미쳤는데요 지금.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3일차 아, 이렇게 아지르가 1대1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전투에서 풀베가 킬을 못 먹긴 했어요.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뭐 상관없 엄청 올라가라. 오, 오 안으로 들어가요. 버스 오 해냈고 이건 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개 잡았습니다. 바로 터져 터뜨렸고요. 네. 그리고 그 상태 그냥 빠지면 되죠. 네, 저는 뭔가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빠지고 네. 그냥 빠지 근데 비나이도 반대쪽으로 내려 넘어갔고요. 변수. 네. 네, 들어왔다가 네. 양해한씨 시켜키면서 네. 강타 싸움 노려볼 거거든요. 이거는 눈치 좀 봐야죠. 풀백 풀백 어 픽쉐이드 됐어요! 아 그냥 빨리 이러면 그냥 접어 그리고 탑줄 이야! 안 접어도 되나요? 안 접어도 되나요? 루시드 직진 고염이 이러면 또 이득 봤어요. 엄청난 이득이죠? 바로 안 먹어도 돼요. 규전스 이득 다 봤습니다. 자야 또 잡았어요. 와. 그만큼 라헬이 바론 쪽 압박 네 그래서 데미지 빠른 조합이에요. 요네 카이사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이거 먹을 것 같은데요? 먹었는데요? 3! 그냥 버스 빠르게 왔다! 그리고 전투개시! 전투저단! 운명봉이 빠지면 돼요. 양현수 먼저 뽑아내고요. 만개! 만개 대박! 진짜 딥플러스기야! 이 한타도 대박! 5대0 에이스 가는 건가요? 5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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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탈라토스가 에이스 G+기야! 같이 노데스예요. 우와. 그리고 상대는 아지르 자야가 아직도 이코어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빈약하죠 네. 지금 데미지가? 아 네. 이게 마공룡의 영웅과 또 함께 해서 이건 뭐? 질 수가 없겠네요. 네. 밀어버려. 카이사 포킹하고 밀어버려. 네. 진행시켜. 그냥 쭉쭉 들어가면 되겠죠. 고원 추적자 몇 대 쏘다가 네. 그냥 돌멩이 몇 개 던지다가 부메랑 한번 날려보다가 아, 네. 각 나온다 싶으면 그냥 한번 또 찌릿찌릿하죠 지금. 아, 그렇죠. 네. 요래도 슉슉 들어가서 찌릿찌릿. 이번에 풀베가 네. 왼쪽에서 압박 주면서 그냥 타워까지 전기가 그냥 아파요, 일반 찌릿찌릿 넣어서 지금 100만 볼트예요. 그냥 다이브 해도 돼요 사실 네. 지금 차이면. 아 100만 네. 볼트예요. 일단 슬로우 효과가 엄청 짜증나거든요. 아 포킹 너무 아파요. 지금 탱커인 가비가 맞는데 이렇게 때리면 5점 건데 가비가 지금 피가 오! 오! 들어가면서 오! 그리고 저기부터 빠졌죠. 야! 라헬! 그리고 덤브에 그랬죠? 풀베 들어가고 예 이걸 뭐 이게 다 쓸어 담았는데 끝났죠? 끝났죠? 디플러스키야 자랑스럽습니다. 쌍둥이 날아가기 쉽전. 야 제대로 갚아주는데요. 확실하게. 예. 지난번에는 실수였다 사고였다 이번엔 확실하게 되갚아주마. 여기서 경기 끝. 최재. 이렇게 화끈한 복수극이 이루어집니다. 디플러스키야 시원하게 갚아줬습니다. 아 너무 시원한데요. 예. 오우 예 진짜. 네, 채찍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원한 경기였어요. 네. 와, 뱀픽도 너무 좋았어요. 니코를 정글로 돌리고 미드 쪽에서 요네 나온 게 확실히 뱀픽적으로 상대를 카운터 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1라운드 때 처음 만났을 때 맥스가 그런 뱀픽 심리전을 통해서 이제 디플러스 기아를 좀 당황시켰었잖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 니코 미드라고 생각하지? 우리 정글이야. 정글인데? 네, 아지르 맞대응하는 거 보고 바로 또 요네 등장하고 사실 요네가 처음부터 되게 잘 풀린 건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역시 풀베가 참 지켜보고 있으면 매력 넘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장이 두둑합니다. 이 선수 뭔 좀 말리고 망하고 이래도 플레이에 관심이었어요. 특히 그리고 라헬과 덤브. 아~ 솔직히 저는 아직도 덤브가 조금 예, 불안하다고 생각해. 불안 요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점이 높은 모습도 자주 보여주지만 아 이게 좀 실수하기 시작하면 좀 위축될 것 같은데 말리는 거 아니야? 연달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로. 전 투표 권한이 있으면 네. 덤브 점프 들고 싶어요. 덤브 이번 경기는 로데스로 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니 그리고 그 바텀을 박살냈잖아요. 맞아요. 네. 아, KDA가 네. 너무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텀 쪽에서 그냥 체급으로 찍어 눌렀고 타나토스는 나름 잘 버텼고 고얀이 3만 팠잖아요. 힘들만 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맞아요. 네. 자 모두가 잘했었던 디프로스기아가 네. 맥스에게 화끈한 복수를 선사합니다. 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디프로스기아 오늘 경기 2승 찍으면서 5승 1패 맥스를 제꼈어요. 그렇죠. 지금 잠시 당장, 일단 제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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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이후의 경기를 그렇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낀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BA 화이팅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시간만 오래 끌어지면 네. 그렇죠. 혹시라도 이긴다면 맞아요. 그러게요. 예. 네. 정신 목 차리는 맥스 이길만 한데요 지금. 네. 플레이 시간을 좀 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NBA가 시간을 진짜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면 네. 아 그 지역 말고 그 지역 말고 네. 네. 다른 지역 네. 다른 지역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하필 맥스전에서 와. 지금 고점이 제대로 지금 터졌다라는 거. 응. MVP 루시드 리커. 루시드 리커. 니코 정글로 이렇게까지 맹활약하다니 무조건 MVP를 줘야겠는데 그, 네. 라는 생각을 중국쪽의 네. MVP 선정단이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다시 안 보여주는 네. 게 좀 서운하네요. 요네인 척해서 미드 갱킹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진짜 좋아요! 왜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인데 왜? 저희가 그 부분에 정식으로 네, 네. 아닙니다 네.